그다음에 오늘 찍을 신이 뭐냐면은 네. 신하가 그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이 참수당하기 직전에 그런 절박한 상황이거든. 그럼 저는 아예 말을 못하는 움직임이 없나요? 당연하지. 혀가 잘렸으니까 말을 못하지 당연히. 오 그렇구나. 근데 움직이면 있다. 똥줄은 타 들어간다. 아니 대한민국 전지에 아니 이 전 우주를 통틀어 가지고 똥줄 타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? 딱 한 명밖에 없어. 그게 바로 우리 한기범 씨고. 아 이거 참 왜 이럴까 상습적으로. 왜? 저 김용명이에요. 아 용명 씨 맞네. 김용명입니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내가 너무 결례를 뻔했다. 내가 아예 안 까자먹게. 내가 녹음을 딱 해. 녹음 좀 해놓으세요. 자, 네. 자 기억할게요. 김용명. 오케이 제가 확인 한번 할게요. 아, 확인해봐. 쭉 기억할게요. 김용명. 맞지? 그렇습니다. 좋았어요. 다들 준비하시고. 예. 아 이거 풍선. 근데 나는 사극인데 이분들은. 어 예. 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. 예 예. 그 혀가 잘렸으니까 절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. 예. 좋습니다. 자 첫 번째 신입니다. 레디. 빠장. 아 진짜. 야, 야 김지민, 더 이쁘면 다냐? 아니 다냐고. 왜? 더 해봐. 더 해봐. 이게 진짜 못할 줄. 야. 아. 야! 아, 그만하네? 오늘부터 2학년 B반 김지민은 김여운의 여자친구임을 공식 발표하는 바이다. 아니 대체 네가 뭔데 내 남자친구인데? 그럼 다른 거 시켜줘. 뭐? 김지민 명예소방관. 잠깐만요! 아니 혀가 잘렸는데 말을 하면 어쩝니까? 지금 닭살 돋지 않습니까? 네? 지금 제 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판에 F4가 웬 말입니까? 그리고 F4라는 것은 F플라워 F를 말합니다. 자 여기 F 봐보세요. 이게 페이크입니까 뭡니까 지금? 아니 F4가 플라워인지 페이크인지는 그거는 프로게이머 페이크씨가 판단한다고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절대로 말하시면 안 돼요 홍금보씨. 김용명이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? 아까 녹음하셨잖아요. 녹음했는데. 기억할게요. 홍금보. 어, 맞잖아요. 왜 이래. 언제 바뀌었지 저거?